같아요. 혹시 오늘 모임 오셨나요? 네? 모임 오셨어요? 모임? 모임에서. 아니요, 모임 있는 게 아니라 모임. 모임 아닌가요? 모임 오신 거 아니에요? 저 혹시 오늘 모임 오셨나요? 네, 모임. 그 나 혼자 산다니? 어? 아, 네. 반갑습니다. 저기 독거 총각김치. 아. 네, 반갑습니다. 독거 총각김치인데 그냥 줄여서 독총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 독총. 네, 독총님.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여자분이 오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 여자분은 좀 늦는다고 했는데. 멋있네요. 네? 모자 멋있네요. 아, 이거 예. 아, 쇼띠가 이게 이쁘네요. 이 모양이. 네. 신상이에요. 아, 어디 유명 브랜드. 이거 거북이 아니 거북이랑 비슷한 지금 메이커인데. 크로코다일. 아니요. 자라? 아, 자라. 아, 자라. 네. 그 저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저희가 이 모임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여자친구한테 주는 것처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썼거든요, 편지. 손편지네? 네, 편지를 제가 썼거든요. 나도 손편지인데? 뭐 이렇게 겹치는데 이러면? 혹시 내용이 겹치는지 한번 들어봐도 돼요? 한 소절만 뭐. 네, 뭐 짧게. 네, 네. 내용이 아주 겹치면 안 되는데? 아. 오늘은 당신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요. 바로 내 심장마비. 비에서 그 비. 잘한다. 자, 해볼까요? 당신은 레게 음악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 날 설레게 하는 거 보니까. 레게. 설레게. 날 설레게. 아, 안녕하세요. 오늘 그 혹시 솔로 모임 회원분들 맞으신가요? 아, 혹시 그 연애한 지 100만 년님? 네네. 네,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 차 주문 좀 하고 올게요. 아, 차? 네. 네. 옷 잘 입죠? 네.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 와. 네. 와. 어우.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한지 100만 년님으로 제가 불러도 상관없죠? 짧게 줄여서 연 100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독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사회자는 아니지만 그냥 진행을. 저도 사실 주변에서 말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있을 땐 제가 진행하고.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이. 근데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이 다르고 비트 위에 있다 그래. 오. 제가 사회할게요. 제가 다들 인정하시니까. 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카카오톡 네, 네. 메인을 이제 바꿀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먼저 우리 나오자 선다님이 한번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아, 사진. 네, 네. 잘 좀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요? 손만 나와야 돼요. 아. 네. 연백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남자친구가 쓰다듬어주는 손 있죠? 아, 예, 예. 그 느낌을 해주시고 연맹님은 되게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한번 해줄게요. 아, 네.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짧게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시고 손만 나와야 돼요. 손만 딱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네. 오, 좋다.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나 혼자 산다님 한번 찍을까? 아, 예, 저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산다님은 그 여자친구 뒤에서 누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포즈. 네, 그거. 네, 손만 나와야 돼요. 아, 오케이. 알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너무 완벽해요. 지금 넘겼거든요, 카톡 사진을.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업로드. 아, 너무 좋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네.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소원 들어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연백님부터 네.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에 남자친구처럼 같이 가주실 분 계실까요?
뭐 눈치 게임 중이신가요? 아, 저요. 아, 네, 도총님. 아, 저 질문 있어서. 아, 네, 질문하세요. 혹시 네. 결혼식장 밥 네. 갈비탕인가요? 뷔페인가요? 뷔페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 갈비탕 좋아합니다. 따뜻한 국물에 네. 뼈 옆으로 탁 빼면서 한 번에 쑥 나오는 뼈 있잖아요. 한우. 그 갈비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좋아하지 뷔페는 안 좋아해서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한마디만. 아, 네. 남자 선생님. 그 혹시 밥을 안 먹어도 네. 답례품을 주나요? 아, 네. 그 답례품이 와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와인일 거예요, 아마. 아, 네. 와인이요? 아, 그럼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와인보다 떡을 좋아해서 떡? 그 꿀떡. 예, 꿀떡 뭐 이런 거. 지게떡. 아, 네. 그러면 혹시 결혼식 사회 봐주실 분 안 계신가요? 좀 말 주변이 좋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례비는 30만 원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잠시만. 제가 좀 전에 말 주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그거 네, 들으셨죠? 네네. 제가 그럼 30만 원 받고. 아니, 근데 저도 잘하세요. 진짜 잘한다고 많이 소문 들었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리듬이 비슷하는 나는 야 비트 위에 나그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는 색다르는 비트 위에 나그는 나르네. 제가. 근데 제가 좀 더 실력이 굉장하죠. 지금 깜짝 놀라셨죠. 진짜 너무 아. 저 소름 끼쳤는데 아 사실 그러면 진짜 빠른 걸로만 하죠. 빠른 걸로만 빠른 걸로만 아 빠른 걸로 빠른 걸로 네. 시작.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리듬이 비슷한 비트 위에 나그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리듬이 비슷한 비트 위에 나그네. 독총님의 승리입니다. 네, 독총님이 더 이게 딕션이나 좀 더 탁월하신 것 같아서 그럼 전 독총님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모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또 사회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저도 느낌이 있죠. 누구보다 빠른 남들보다 다른. 아, 네. 느낌은 충분히 있으셨어요. 네. 근데 네. 네. 가시죠. 네, 제가 먼저. 같이 나가시죠. 네. 네. 연말 모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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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